빛의 화가로 불리는 세계적인 스테인드 글라스의 거장 김인중 신부가 특별 강연에 나섰습니다. 김 신부는 50년 넘게 스테인드 글라스 추상화로 하느님을 찬미해온 자신의 미학과 영성의 근원을 진지하고도 유쾌하게 들려줬습니다. 이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추상화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김인중 신부는 추상화를 스테인드 글라스로 표현해 세계적 거장이 된 화가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는 성미술 중에서도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교회에선 스테인드 글라스를 교회의 문으로 부른다는 것만 보아도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문맹자가 많던 시절 스테인드 글라스의 구상적 표현은 빛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며 교회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김 신부가 빛의 화가로 불리고 프랑스 문화 훈장을 받으며 존경받게 된 비결은 납선을 사용하는 전통에서 벗어나 붓으로 동양의 신비로움을 표현하는데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김인중 신부는 작품 속 아름다움의 원천은 고향 풍경에 기원한다고 말합니다.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김 신부에겐 백마강의 수평선과 은진미륵의 수직선이 자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원천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백마강은 지금도 제 가슴속에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강처럼 거침없이 흘러서 우리의 더듬는 인생이 강물을 흘러서 바다에 가서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는 백마강이 제 마음속에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으로 또 성사 집행을 통해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김 신부는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성 생활에도 작품 활동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남자 없이 여성이 엔트할 수 있나 그런 걸 갖죠. 근데 스테인드 글라스는 햇빛은 스탠드 글라스를 깨지 않고 비춰서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이게 성령으로 인태가 가능하구나 그런 걸 배웠어요. 1940년생인 김 신부는 1963년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스위스 프리브르 대학과 프랑스 파리 가톨릭 대학에서 수학한 뒤 도미니코 스토에 들어가 사제의 길을 걷습니다. 성직자이자 화가라는 두 길을 걷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 신부는 그림을 그리는 일은 하느님이 주신 은총을 되돌려 드리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50년간 유럽에서 활동한 덕분에 유럽의 유서 깊은 성당 곳곳에 김 신부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벨기에 리에주의 생폴 대성당을 비롯해 브뤼셀 사크레퀘르 국립성당, 프랑스 브리우드 생줄리잉 성당 등 45곳에 이릅니다. 한국에는 수원교구 용인 신봉동 성당과 카이스트 본원 학술문화관에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서 전시회도 열고 책도 펴낸 김 신부에게는 여전히 꿈이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청양군에 자신의 홀을 딴 빗섬 아트 갤러리를 설립했는데 앞으로 갤러리를 여러 지역에 건립해 복음을 전하고 지역 발전을 꾀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부터 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늙지가 않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